자. 일제시대 미국의 신문 신한민보에 보도된 의열단 김상옥의 정체는 공산당원, 그리고 의열단 단장 김원봉은 러시아 공산당과 손을 잡았다고 보도되어 있다. 김상옥 아니 혹은 의열단 전체가 공산당, 애초에 처음부터 공산당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김상옥이 경찰들 다 퇴근하고 나서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진 거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러시아 공산당 측의 지시였을 수도 있어요. 테러 자체 성공 여부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공산당,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은 전 세계 약소 민족과 약소 계급들의 독립과 투쟁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러시아 공산주의의 전술을 민족 전선 전술이라 부르는데, 영어로는 Popular Front라고 합니다. Front. 아, 발음이 좀 제가 안 좋죠? 아, 알 발음 하려고 하는데, 좀 발음이 영 별로 같아요. 그래서, Popular Front. 자. 하여튼, 영어로는 저렇게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용어가 등장한 건 1930년대 중반부터이지만, 이미 러시아 공산당들은 그전부터 전 세계의 약소 민족, 약소 세력에게 무기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전술을 아예 용어까지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게 193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스파이들은 민족주의 단체, 노동조합 단체, 여성 우월주의 운동 단체 등등의 그 시절에 이미 다 침투되어 있었는데, 그 단체들을 러시아 공산당과 연결시켜줘서, 우리 공산당은 순수하게 자금 지원만 합니다. 이렇게 속이면서 그 단체 내부에 공산주의를 전파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그 단체를 여러 가지 각가지 방법으로 망쳐서 결국 그 단체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다 전파하고 나면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자들만 빼고 그 단체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전법을 써요.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전술을 씁니다. 우파라고 해서 믿지 마세요.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의열단은 사회주의, 무정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성향의 민족주의 단체로 출발했습니다. 단재 신체호가 선언문을 써주고 그랬죠. 그러나 러시아 공산당의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점점 그 사상이 오염되어 갔습니다. 의열단 단원들 중에는 공산당원이면서 순수한 사회주의 성향인 것처럼 변장하는 놈들도 있었다는 거를 그 당시 신한민보 신문 기사에서 의열단 단원 김상옥이 공산당원이라고 그렇게 보도되어 있는 걸 보면 대강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당 측 입장에서는 의열단의 테러는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냐? 성공하면 민족주의 진영의 사기만 높여주는 꼴입니다. 이용할 대로 쏙쏙 이용해 먹고 갖다 버리는 게 바로 공산당의 전술이다.
공산주의는 농민 노동자 계급에게 자유를 준다고 속이는 선비 계급이 독재해서 모든 걸 장악하는 사상입니다. 고대 중국 한나라의 유교하고 약간 닮아 있어요.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자, 고대 시대에는 민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민족이라는 거는 영어에 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시절에 그렇게 근대화를 하면서 도쿠가와 쇼군,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가 일본 천황을 대신해서 일본을 다스리는 시대가 끝나고 그 근대 문화가 신속하게 받아들여지면서 그 시민사회가 최초로 일본에 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급 구분이 싹 사라졌죠. 그러면 사무라이들이 뭐 그 검술을 잘하기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끝나버렸죠. 그때 일본이 이 영어의 네이션이란 개념을 한자로 번역해서 만든 게 바로 민족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뭐만 있었냐면 지배층만 사람이라 불렸어요. 그 고대 시대에 중국이나 조선이나 일본의 기록들을 보면 항상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층들은 국인, 즉 나라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라 사람, 지배층만 사람이에요. 근데 농민하고 노동자들은 고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동양은요, 고대 중세,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세시대, 그러니까 근대시대 이전에 고대, 중세, 근세는 항상 지배층만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사람, 국인. 그때 농민 노동자들은 눈에 송곳이 찔렸다는 뜻의 민이라 불렸습니다. 그 한자 민이 그런 뜻이 있어요. 한자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 바로 민이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이 최초로 시민혁명으로 민주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사상이 산업혁명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뭐 서양에서는 그 네이션, 우린 다 같은 공동체다, 뭐 그렇게 개념이 확립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이 동양으로 전파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양의 고대시대 수준의 계급사회들이 모조리 다 붕괴해버리고 일본이 번역한 민족, 그러니까 까막눈들도 모두 다 같은 가족이고 계급 구분은 없다는 개념이 싹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민족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종족이라든가 혈통이라든가 이런 그 피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소위 국뽕은 민족주의보다는 종족적 민족주의 혹은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일본을 반대하는 것에 특화된 형태로 진화된, 변질된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종족주의, 사이비 민족주의,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민족주의는 양반, 농민, 노비 그런 거 다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평등한 공동체다. 이게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양반 재벌 이런 거 다 죽여버리고 재산 싸그리 몰수해버리고 공장 싸그리 다 빼앗아버리고 농민 노비조차도 지식인들이 주축인 일당 독재 당에 속한 충성자들로 다 만들어버린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고로 공산주의는 민족주의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조선한테 쌀 갖다 바치면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헛짓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김씨 가문이 독재하고 있기 때문에 쌀을 갖다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체제 자체가 다르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 말만 아니지. 자, 우파라고 해서 다 같은 우파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첩자들이 있어요. 첩자들을 색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민감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광주는 뭐냐? 전두환 대통령 독재자야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야 아니야? 물어보면 사상검증 바로 돼요. 중도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가 않은 거야. 적과 아군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공산주의자들도 그래요. 공산주의자들도 순수 공산주의자 말고는 다 총살해 죽여버립니다. 적화 통일시키고 나면 자본주의 맛이 들어간 사회주의자들은 다 총살 대상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민족이 탄생해봤자 그 동양 민족은 이미 발전을 다 끝낸 서양한테 자원 빨리는 식민지들이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그게 근현대시대 초기에 동양의 상황이었죠. 러시아 공산당은 그 약소민족들의 독립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공산주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트남, 몽골, 중국, 북조선 지역이 싸그리다 공산주의로 적화가 돼버린 거죠.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게 말하거나 그거는 내가 논문에 적었으니까 알아서 쳐 읽어봐.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한국 학교하고 대학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한국 학교하고 대학은 그냥 자본주의 노예들을 양성하기 위해 대충 가르치는 곳에 불과한 거죠. 영혼이 싹 빠져 있습니다. 교수들도 이런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을 건데 잘 말을 안 할 거예요. 왜냐? 어차피 말해봤자 이 한국 사회에선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게 없는 게 뻔하니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책사풍 후 후원금 계좌 안내입니다.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